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25페이지 있고요. 우리 이사야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불을 지져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오늘의 삶을 위해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듣고 또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태에서부터 백발까지, 태에서부터 백발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이사야 46장 1절부터 여러분 7절까지는 아주 탁월한 이 문학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인지가 이렇게 앞뒤로 둘러싸여 있고요. 가운데 단락에는 이 양쪽의 우상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절과 2절 그리고 끝에는 6절과 7절에서 무기력한 우상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이 가운데에 3절부터 5절까지는 너무나 감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이 우상의 이 무능함을 폭로하는 이 앞뒤의 구절들을 먼저 잠시 살펴보면요, 사실 이사야서는 지금까지 줄곧 내내 이 우상에 대한 무능함, 허망함을 내내 폭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 46장 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치 노래처럼 그렇게 운율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2절에는 반대죠.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다. 여러분, 이 벨과 느보는요, 이 당시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들입니다. 흔히 이 벨은 바벨론의 신인 그 마루둑을 가리키는 말이고, 느보는 이 마루둑의 아들 신을 가리킨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바로 이 느보 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이고요. 그런가 하면 벨사살 왕도 있죠.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이 최고의 우상인 이 벨의 이름을 따서 지은 왕의 이름이 바로 벨사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바뀐 바벨론의 이름도 벨드사살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46장 1절 말씀은요, 그야말로 통쾌하고 말하자면 이 소름이 쫙 끼치는 그런 일종의 선언이죠.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 벨과 느보가 엎드려졌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따서 천하를 호령하는 교만한 그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같은 저 바벨론의 권력 또한 머지않아서 바사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바로 그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비참한 것은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우상들이 마침내는 가축과 짐승에게 실려서, 여러분 사람들을 도와 죽이는커녕 뭡니까? 가뜩이나 피곤한 짐승을 더 무겁고 더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물며 미물인 짐승에게까지 피곤함을 더하는 무능한 존재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짐노릇을 하더라는 것. 그런가 하면 6절, 7절에 보면요,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우상, 사람이 이 우상들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는, 매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7절 말씀 다시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물론 현대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이 말씀이 여전히 적실하고 진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버린 많은 하나님의 유사 하나님의 대용품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어깨를 여전히 짓누르고 있다는 것. 성취욕, 자아실현, 돈, 집, 일자리,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행복. 여러분, 이것들 안에서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길 원하고 참 평안을 얻길 원하며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끼고 싶지만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피곤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게 만듭니다. 오히려 어깨에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그저 괴로움을 더할 뿐인 허망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우상들과는 달리 우리가 여전히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단락 핵심 구절인 우리 3절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이 지금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먼저 이 구절들을 잘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1인칭 주어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4절 말씀 보면요, 내가 그리하겠고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며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다섯 번이나 1인칭 대명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여러분 지금 분명하게 적실하게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절한 호소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우상들을 바라볼 때마다, 다른 허망한 것들에게 눈길을 돌릴 때마다 내가
세상 모든 존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주인 되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태어나면서부터, 배에서 나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을 두고 볼 때에 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시기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가장 연약한 시기는요, 갓 태어난 아기와 점점 기력이 쇠하여지는 백발의 세대가 아닐까요? 존재의 시작과 존재의 끝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존재의 시작인 태아는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이제 노년의 시기가 되면, 존재의 끝이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또 자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확하게 그 양쪽의 시기를 짚어서 너희들이 가장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자신이 직접 품어주시겠다고 여러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존재의 시작과 존재의 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태에서부터 백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변함없이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대상, 우리의 어깨에 지워진 멍에를 대신 지시고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똑똑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 볼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불안해서 하루도 발 뻗고 잠들 수 없을 거예요. 하루도 제대로 숨쉬며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왜 인생이 두렵습니까? 왜 인생이 불안합니까? 왜 내일이 두렵습니까? 왜 하루하루가 허무하고 불안합니까? 오늘 말씀의 3절, 4절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놓쳐버릴 때에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상은요, 우리를 날마다 곤고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지만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괴로움을 더해줍니다. 그러나 이 3절, 4절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 태에서부터 백발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존재의 시작과 존재의 끝을 변함없이 책임지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우리가 곁눈질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 특별히 청빙 중에 있는 우리 교역자들, 또한 당회원들, 순장들, 중보 기도자들, 교사들, 우리 이씨와 교육부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